라벤더의 대표적인 향료 두 가지입니다. 꼭 확인하세요. 라벤더는 신선하고 은은한 허브향과 꽃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벤더의 꽃과 잎에서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됩니다. 라벤더는 주로 화상, 피부염, 아토피, 두통, 편두통, 불면증, 불안, 긴장, 과도한 스트레스에 사용이 되고 어린이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오일입니다. 소독, 진통제, 항경련, 항염증, 월경촉진, 해독, 항우울, 신경안정, 항강염의 치료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없습니다. 로즈우드의 향료입니다. 신선하고 부드러운 꽃과 나무 향이 어우러진 고급스러운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즈우드의 목재에서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됩니다. 현재 로즈우드는 멸종 위기종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로즈우드는 중추신경계 안정효과로 두통, 편두통, 스트레스, 우울증을 완화하고 면역계 개선 효과로 감염을 예방하고 세포 재생, 염증 완화 효과로 노화 피부뿐만 아니라 모든 피부에 효과적입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저가의 다른 품종과 섞거나 속여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꼭 향료을 확인하시고 구입하세요. 제라늄의 향료입니다. 꼭 확인하세요. 제라늄은 달콤하고 부드러운 그린향과 장미꽃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 잎, 줄기에서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됩니다. 주로 여성 생식기 전에, 순환기 전에, 항우울증, 멍, 치질, 항균, 신경피로, 감정의 균형을 맞추는 데 많이 사용합니다. 치료적 특성은 수렴, 비뇨제, 항우울제, 재생, 강장, 항경련, 항간염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라늄도 특별한 주의사항은 없습니다.